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인 저 친구를 데리고 ATM기 돈 뽑으러 간다고 그러길래 같이 나왔습니다. 여행자 거리고요. 우리 멍멍이들을 이뻐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침 식사는요? 좀 하셨습니까? 안 하신 것 같은 표정인데? 아니야, 하고서 남기셨네, 짜파티. 아이고. 누가 입으로 누가 깔아줬어요? 네? 놀라지 마세요. 대장 같은데 여기? 응? 여기 먹을 게 있나 한번 수색 좀 해볼까? 이거 친구들 모여봐. 여기 먹을 게 있는지 한번 보겠어 우리가. 얘들아 모여라. 우리는 음식 탐지견이다. 우리는 음식 탐지견이야. 응? 아저씨 여기 먹을 거 냄새가 나는데 좀 줘보시죠. 불신 건문 있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불신 건문을 하겠습니다. 시험쟁이들. 네, 목줄지 있어요. 고추튀김 마침 식사로 먹겠습니다. 예, 여기 현지 이름으로는 고추를 무쳐서 이렇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무칠라예요. 양념에 무쳐줍니다. 삼각형 튀김 아시죠? 사모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뽀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념도 쳐가지고. 노칼로리인데. 그렇죠. 무질서족의 질서가 교통밖인데. 인도는 길 그냥 횡단보도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고 역주행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게 여기의 교통 법규입니다. 어제 여기서 버스 탔던 것 같은데 택시. 오케이, 땡큐. 뭐 언어는 안 통하지만 대충, 예, 네, 대충, 대충 알아들은 걸로. 아, 여기 또 느낌이 다르네요. 여기는 약간 여기 시골 느낌 난다. 아닌데 저쪽으로. 네, 산에 올라가기 위한 케이블카 로프웨이 타러 왔습니다. 1인당 107. 입니다. 투명량은 2,595. 왜 이렇게 애매하게 가격을 책정하는지 모르겠어요. 107.16, 53.5. 애매하게.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거 가격이 107점은 양 저기 2A 저 1A 밑에 거는 학부 티켓이니까 1A 같아. 아, 저거 호수점까지 네. 왜 가격을 매기고 있냐, 약간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단 말이죠. 네,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이제 앉아서 기다려야 되나 봐요. 네. 순서대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네요. 여기 오토바이를 세우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네,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3,400m 정도. 포장도로로 올라가면 도보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절에 한 번이 되게 가게 해도 다 불었으면.
선택 할래도? 저렇게 성공하기 말리장성 कहाँ तक के लिए क्या हुए? तो मैंने वो है वो जग पीछे वो बीच वाला मंदिर जो कौन सी थी वो? तो ये इंदौर का हिस्सा है सारा कॉलर लगा सकते हैं इंदौर है इंदौर का हिस्सा इंदौर है इंदौर का हिस्सा चलो जा इंदौर है जो शिकु सामान आगे से गुआ उस जोंगी ऑप्शन है होल्ड आउट सुनिए ओ우다이푸르 전체가 다 내려다보이네요.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생활하게 됐니? 멍멍이들아, 멍멍아. 어, 산 위를 등반한 거야? 너 케이블 타고 올라왔니? 아니면 걸어 올라왔어? 어? 어, 싫어? 어, 소심한 녀석. 이 산 꼭대기에도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대단하신 예, 신자들. 우다이푸르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고, 예, 호수가 다 전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저쪽에 우리 숙소 보이시나요? 발견하셨으면 당신은 천재. 아님 말고 이쪽은 이제 걸어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네, 여기서 저기까지 저 밑에까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대신 올라오시는 분들의 걸음이 느릿느릿한 거 보니까 힘은 좀 드나 봅니다. 사람지대 귀여운 사람지대 뭐 이렇게 열심히 드시고 계시나요?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네, 포트입니다. 요새인데 문이 잠겨 있네요. 역시 역시 인도인들은 네. 길이 있네. 근데 정상적인 길은 아닌 것 같은. 근데 하도 많이 다녀서 길이 난. 인도식 길, 인도인의 길, 인도인들이 낸 길로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 뷰가 또 좋네요. 이쪽 길에서 보는 뷰가. 와, 이 포트를 어떻게 점거를 하죠? 공격을 하죠? 이렇게 가파른 예, 언덕이 있는데. 아, 천혜의 요새입니다. 성벽을 따라서 우디님하고 또 오고 싶지는 않네요. 우디님만 보내던가. 조금 힘드네요. 가장 높은 전망 포인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한산하는 기분이네요. 우와. 고소공포증을 느끼게 만한 높이입니다. 환상적이네요.
예, 우달프리는 후루루 서울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예, 가운데에 호수가 있고요. 분지 형태로 되어 있네요. 저기 기차역 보이고요. 이제 큰 도시입니다. 아, 이렇게 360도 뷰를 보셨습니다. 저쪽에 몬손 팰리스도 보이네요.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었죠. 예, 몬순 시즌이 되면은 미와, 여기 지역 옛날 이름 미와, 예, 미 WAR, 저는 미워라고 발음합니다. 미워 왕이 저 성에 갔었다는, 그래서 몬순 팰리스입니다. 몬순 시기에만 사용한다 해서 거기도 있고요. 아, 여기는 한 번만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디님 데리고 못 오겠어요. 힘들어가지고. 우디님 나가리. 그건 시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랍니다, 선생님이. 근데 저는 보여요. 문제가 없나 봐요, 저한테. 보여요. 그렇죠? 저는 보입니다. 저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도 친구들도 다 같이 이렇게 뷰를 즐기고 있습니다.